반갑습니다. 코인복지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들 중에서 코인연금 시리즈라는 걸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 코인연금 시리즈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장기간 들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할 만한 금액을 얻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존버를 능률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그러니까 POS를 지원해서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면 개수가 늘어난 종류의 코인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많은 홀더분들이, 그리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어떤 지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뭐몇 개의 코인이 필요한가, 무언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면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제기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는 현재 이걸 코인원 노드메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으로 가장 인정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거래소라는 뜻인 거죠. 코인원 메인 화면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노드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인원 노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킹이라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신의 코인을 코인원 측에 손쉬운 방법으로 위임해서 해당 코인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과정들을 직접 진행하는 행위 없이 코인원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코인원은 이 과정들을 무료로 진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수익에서 10% 정도를 운영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율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생태계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성 좋은 툴을 제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정도의 가치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체 수익에서 90%를 홀더에게 돌려주고 10%만 가져간다는 것은 코인원 입장에서는 운영비용 정도에서 아주 약간만 챙겨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원에서 현재 노드 위임을 지원하고 있는 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테조스, 다음이 코스모스입니다. 테조스를 기준으로 코인원에서는 연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해서 그거보다 더큰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당 코인을 계속해서 홀딩할 요량인데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한 코인원 노드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드 참여는 코인원 노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3, 4번으로 모든 걸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수준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코인원 노드 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스텔라루멘과 온톨로지의 노드 위임도 지원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위두 가지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인원 노드에 대한 사용을 염두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인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더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그룹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이 19년 6월 27일에 런칭을 했는데요. 기존의 이더리움 기반이었던 토큰들이 클레이튼 기반 KCT 토큰으로 수합이 되고 이 수합을 최우선적으로 코인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템코, 스핀 프로토콜, 에어블락, 코스모 체인과 같은 토큰들이 수합이 진행되면서 코인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KCT 토큰들도 코인원에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클레이튼 기반 KCT 코인들도 나중에 코인원이 노드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클레이튼은 당연히 업비트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코인원과 업무를 한다는 게참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코인원은 앞으로도 건재할 거래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에서 보안 최고이고 쉽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드를 지원하는 코인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광고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린 것뿐입니다. 광고가 들어왔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코인원 관계자분이 이걸 볼 일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